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 지금 거실에 그 거울을 안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울이 얘가 최선이네요. 안에는 자라 원피스 입었고 그리고 터틀넥 좀 추워가지고 터틀넥 입어줬어요. 그리고 몬트리올에서 샀던 실버 목걸이랑 제가 한국에서부터 아주 좋아해서 가져온 이 트렌치를 입고 나갔다 올 겁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워싱턴까지 내려가야 돼요. 빠이. 제가 오전에 출근할 때 꼭 보는 책이 있거든요. 출근할 때 독서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겁니다. 얘가 총 거의 6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엄청 많이 읽었어요. 짬짬이. 이게 저의 현실 일할 때 테이블 모습이에요. 그 뭐라 그럴까 깔끔함?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고 무조건 어질러 놓고 시작해야 되는. 힘들어. 지금 저기에 무지개가 떴어요. 우와. 저기에 뭐가 있을까? 진짜 가까운데? 그 막 그런 말 있거든요. 무지개 밑에 그 선물 있다고. 우와. 저기 현우야! 일로 와봐. 여기 저기 지금 구름 뒤에 무지개가 가려졌네. Oh yeah, it is raining over there. 안녕.
왜 이렇게 다 뭐가 많이 닫아 있지? 귀여워. 자리도 있네. 좋네. 들어가자. Hi. Hi, how are you? I'm good. You want a table for four? Yeah. Yeah. You have it? See. Waiting for yourself at the moment, or are you happy with water for now? Water for now. Yeah. We took a day off. Yeah, there was it. Emilio,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웃음> 아, 솔직히 진짜 환불 되나? 되게. 나 스파이스 믹스. 와,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너무 사고 싶다. 근데 베이커리 맛있어가지고. 저도 진짜 귀엽다. 마구마구 발라먹고 싶어. should I buy? Yeah. Like wine 저 베개 이렇게 퓨욱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이쁘겠지. 뭐 샀어요? 저기 있네 파퍼. 예. 이어커프나 뭔가 반지도 될 것 같고. 이거 이쁘지 않아? 이거 depends on ear shape. 내 실버랑 비교돼가지고. 실제로 이 알갱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걸 보고 싶었는데 딱 목에 꼈는데 내복걸인데. 보부상의 하루. Jewels collection. Yeah, Jewels collection. So crazy collection. 오늘따라 오늘 나의 소비 생활. 트리니티 밸런스. 오늘 되게 많이 걸었다 오늘.
지금은 이제 6시 10분 정도고, 이제 아까 전에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저의 준비물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작업지 시설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스케치를 할 거고, 머터리얼이나 트림 이런 거를 기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디자인을 할지 선택은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파이널을 정리하면 돼요. 이게 이제 FW 시즌에 진행할 스워치들인데, 깔끔하게 블랙이랑 화이트, 화이트는 아니고 좀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 내 브랜드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랄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랑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 안에 내재돼 있던 뭔가 만들고 싶은 욕구나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막 폭발하듯이 올라오는 걸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친구가 진행을 하는 주얼리 브랜드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고 싶은지 얘기를 듣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되게 꿈을 꾸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요. 아, 이런 브랜드가 되겠구나. 근데 그 브랜드가 오늘 런칭하는 걸 보니까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했던 게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구나 하는 확 와닿는 뭔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상상하던 걸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을 때부터 브이로그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을 봐오셨던 구독자분들도 제가 오늘 친구한테 느꼈던 그런 에너지를 저한테 느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바이어라는 직군에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커리어가 이제 전환이 됐지만 그런 갈망이 되게 많아요. 뭔가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싶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주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어로 일을 하지만 한국 브랜드랑 슈즈 콜라보를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살짝 내려놓고 이번에도 제가 신고 싶은, 특히나 이제 11월이면은 제 생일도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내 생일 때 신고 싶은 그런 신발을 디자인해보자 하는 마음에 이번 콜라보 제품의 이름도 노벤버로 지었어요. 바디는 첼시부츠 디자인으로 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끝내놓은 상태고, 그 첼시부츠라는 틀 안에서 어떤 디테일을 사용하고 어떤 쉐입으로 진행을 할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 친구에게 이제 에너지를 받은 김에 멋있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뾰족한 앞코 쉐입을 많이 썼었거든요. 얘는 옥토버 진행했었던 건데 얘는 이렇게 앞이 조금 샤프하고 뾰족한 웨스턴 부츠 타입이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지오샌드를 했을 때처럼 앞부분이 스퀘어토로 돼 있을 때 또 그 시크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도시적이고 시크한 그런 첼시 부츠를 디자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첼시 부츠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조금 청키하고 두툼한 그런 애들을 생각을 하는데, 샤프하고 모던하게 빼려면은 어떤 요소를 부과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일자 절개는 투박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곡선의 절개를 넣어서 그런 샤프하고 좀 도시적인 느낌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조금 청키할 수 있는 실버 트림들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좀 신고받기 좋게 옆부분에, 그러니까 안쪽 옆부분에 지퍼를 넣는다든지, 이 이밴드를 살짝 이렇게 빼줘야겠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티치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코 살짝
스퀘어 도로 쉐입을 빼주고 대강 요런 느낌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굽부분을 또 스퀘어 힐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샤프하게 보여지게 뒷굽에서 중간 부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어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샘플이 나오고 이제 샘플 피팅을 보고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 이전에 이 비슷한 쉐입을 피팅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이널 샘플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는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랑 이 두 가지로만 간다는 거. 어쨌든 오늘 작업은 끝! 이제 치우고 간식 먹고 잘 거예요. 오늘 제가 안 입던 옛날 옷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그 커먼솔트라는 가게에 가지고 가면은 크레딧으로 바꿔줘서 제가 거기서 다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 크레딧의 일부를 캐시로 전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친구가 지금 가보고 되게 괜찮다고 연락을 해줘가지고 이따가 3시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영상 편집을 먼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얼른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 좀 팔기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잘 안 입으니까 팔아보도록 하겠어요. 얘도 되게 컬러가 예뻐서 샀는데 깔별로 샀어요. 얘랑 그리고 얘는 또 다른 니트. 그리고 이 아이는 가디건인데 조금 핏이 너무 구제 스타일? 이렇게 입고 다녀올 겁니다. 캐리어 끌고 나오니까 여행 가는 것 같아. 무거워. 일단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커먼솔트라는 곳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쁘다. 이쁜데? 보라색이 귀엽지? 가격 얼마야? 125. 이거는 하고 Made in Japan. 와, 오늘 득템할 거 많네.
Every day.